얼마 지나지 않아 떨어진 주식은 보란듯이 폭등했다. 엄마가 투자한 돈은 담볕달 만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오늘은 60세 친정엄마는 어떻게 주식 천재가 되었을까에 대한 엄지연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금리가 요즘 쪼까 내려가지고 15%요. 그래도 목돈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따박따박 받는 게 최고지라. TVN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 아빠 성동일의 대사다. 바둑 대회 우승 상금 5천만 원을 두고 이웃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은행에 뭐하러 돈 넣어. 금리가 15%밖에 안 되는디. 이럴 수가. 1%대 금리 시대에 사는 우리다. 무려 10배의 차이다. 엄마 아파트를 5천만 원에 사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때는 그랬다. 은행에 넣어두고 꾸준히 고수익을 넣는 시기.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시기. 우리도 어릴 때 겪은 일이다. 나만 해도 20살에 은행 이율을 따져가며 적금을 넣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다. 지금은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없다. 금융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 엄마 나 요즘 주식해. 뭐? 주식? 그런 건 절대 하지 말아라. 큰일 나는 거야. 알았지? 지연아 내 남편 좀 절대 하지 말라고 말려라.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주식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다. 어지간히 입이 근질근질했나 보다. 내가 몇 년간 꾸준히 수익을 내는 걸 보고 뛰어든 것이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반대했다. 쉽게 꺾일 분위기가 아니었다. 나는 내라고 그냥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엄마가 항상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씩씩거렸다. 자기야, 어른들은 주식으로 돈 번 세대가 아니라서 몰라. 그때는 은행 이율이 얼마나 높았는데 나중에 부동산으로 돈 벌던 세대야. 주식으로 돈 버는 세대는 우리부터야. 어머님은 몰라서 그러시는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마.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인정해 주실 거야. 이 말을 듣고 남편은 조금 진정되었다. 그 후로는 시어머니에게 주식의 지읒도 꺼내지 않았다. 남편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엄마들도 보통 가족과 이야기를 하다가 주식 투자할 마음을 접는 경우가 많다. 주식이 앞으로 대세라지만 역시 위험해. 소중한 돈을 잃을 수는 없지라고 생각한다. 겨우 펼친 마음을 다시 접는다. 하지만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금융 지식은 후진국 수준이다. 오죽하면 금융 문맹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주식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서 그렇다. 투자가 아닌 투기로 하는 사람만 봐서 그렇다. 나는 정석대로 대가들의 방식을 따랐다. 매우 건전하게 주식 투자를 했고 꾸준한 수익을 이뤘다. 나뿐만 아니라 기업과 나라에 이바지했다.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한다. 롤 모델을 제대로 만나면 생각이 달라진다. 나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친정엄마에게 이야기했다. 당시 엄마는 60세 은퇴 준비를 하는 중이었다. 엄마는 평생 월급을 받으며 일했다. 고생도 많이 했다. 예전에 잠깐 갤러리를 오픈한 적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쫄딱 망했다. 정신없이 일해서 대출금을 갚았고 그 후로는 섣불리 뭘 시작하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부터 밤 9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몇 개월 더 운영하니 좀 더 확신이 들었다. 때마침 주식 시장이 급락했고 엄마에게는 은퇴 자금이 있었다. 엄마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다. 엄마 꼭 주식 투자 시작해야 해. 지금 안 하면 바보야. 돈이 돈을 벌어준다고. 주식 투자. 글쎄 엄마 앞으로 뭐하고 먹고 살 거야? 믿져야 본전이니 나 믿고 해봐. 돈 넣어놓고 뺏어 쓰면서 편하게 살아. 엄마 나이에 할 수 있을까? 돈도 많지 않은데. 엄마 그러니까 더 해야 해. 그 돈 갖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이때 사면 진짜 좋아. 나 믿고 일단 해봐.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 곧바로 엄마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 미국 주식을 샀다. 내가 해보고 안정적인 수익이 났던 미국 인덱스를 매수했다. 미국 채권도 사서 비율을 맞췄다. 얼마 지나지 않아 떨어진 주식은 보란듯이 폭등했다. 엄마가 투자한 돈은 담볕달 만에 20% 상승했다. 엄마는 깜짝 놀랐다. 처음에 엄마는 주식이 떨어질 때 사야 한다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몰랐다.
하지만 지금 엄마는 본인의 계좌를 직접 운영한다. 다른 돈도 주식 계좌로 다 옮기고 매달 조금씩 빼서 쓰고 있다. 그러면서도 5년째 수익률이 연평균 11%다. 매년 두 자릿수 수익률을 유지 중이다. 이제 엄마는 내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유튜브와 책을 보며 주식을 공부한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재밌는 공부는 처음이라고 한다. 60세인 친정엄마도 나에게 정석대로 배워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그동안의 힘든 일은 다 접고 취미 생활하며 즐겁게 노후를 보내는 중이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운이 좋은가. 그보다 젊은 나이부터 시작할 수 있다. 현재의 금융 구조는 돈으로 돈을 번다. 예전에는 자수성가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 모르면 계층 간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단호히 말하건대 경제 공부 없이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다 따라갔는데 단 하나 느린 것이 금융에 대한 이해다. 이러한 금융 문맹의 대물림을 끊을 세대가 바로 우리다. 특히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엄마들이 그 선두 주자가 되어야 한다. 부자들은 다 소유한 주식, 선진국에서 대중화된 주식, 공부하고 시작하려는데 도박이라며 만류한다.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펼친다. 안타깝게도 가족 등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른바 주식 킬러가 된다. 모르는 데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알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엄마가 주식 킬러가 되어 아이를 금융 문맹자로 만들지 말고 삶의 주인이 되는 경제 교육을 하자.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을 읽어보면서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투자는 하루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엄지연 저자님의 엄마의 주식 공부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